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를 꼽자면 전 오늘 영상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자 간의 충돌부터 거대한 폭풍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죠. 우주의 시작부터 진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종말까지 말이죠. 이 개념은 실제로 시간의 방향을 결정하고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왜 어려운지 한 번에 느껴지는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does the Earth get from sun? well, it's light rays. What do we get from heat? The sun? Warmth, light. Vitamin D. We get vitamin D from. We do get vitamin D from the ultraviolet rays. Well, a lot of energy. What does the Earth get from this energy? Yeah, energy. Energy. 정답입니다. Every day, the Earth gets a certain amount of energy from the sun. And then how much energy does the Earth radiate back into space relative to that amount that it gets from the sun? Probably not as much. I don't believe it. It's just radiating right back. I'd say less. Less. I'd say less. I'd guess about 70%. I think it's a fraction. I'd say 20%. Because we use some of it. We use some of the energy. Mm-hmm. We consume a lot, right? But the thing about energy is it never really goes away. You can't really use it up. It would have to break even, wouldn't it? Same amount, yeah. You know, cause and effect, it'd be equal in some ways, right? For most of the Earth's history, it should be exactly the same amount of energy in from the sun as Earth radiates into space. Wow. Because if we didn't do that, then the Earth would get a lot hotter. That'd be a problem. That'd be a big problem. So if that is the case, yep. Then what are we really getting from the sun? That's a good question. It gives us a nice 10. It gives us a nice 10. I love it. We're getting something special from the sun. I don't know. What do we get without the energy? But nobody talks about it.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세기 전의 발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1813년 겨울,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군대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 중 하나의 아들이었던 사디 카르노는 당시 17세 학생이었습니다. 12월 29일 나폴레옹에게 전투에 참전하겠다는 편지를 썼지만 전투가 한창이었던 나폴레옹에게선 답이 오지 않았죠. 운이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몇 달 뒤 파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카르노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파리 바로 동쪽에 있는 한 성에서 학생군들이 방어했지만 진격해오는 군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파리는 전투 하루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후퇴해야 했고 카르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7년 후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카르노는 프로이센으로 도망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군이자 물리학자이기도 했죠. 기계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까지 쓴 사람이었습니다. 카르노와 카로의 아버지는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증기기관에 대한 토론을 밤새 이어나갔습니다. 증기기관은 이미 선박 동력, 광석 채굴, 그리고 항구 굴착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과 군사력이 최고의 증기기관을 보유하는 데 달려있다고 여겨지던 시대죠. 하지만 프랑스의 증기기관 설계는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사디 카르노는 그 이유를 직접 알아내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증기기관도 열 에너지의 약 3% 정도만 원하는 기계 작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었죠. 카르노는 효율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프랑스가 세계에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 3년 동안 열기관을 연구했고 특히 마찰이 없고 환경에 손실을 주지 않는 이상적인 열기관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열 엔진은 카르노 기관이라 불리죠. 아주 커다란 금속 막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뜨겁고 하나는 차갑죠. 엔진은 공기로 채워진 챔버로 되어 있고 바닥을 통해서만 열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수 있습니다. 챔버 안에는 플라이휠과 연결된 피스톤이 들어있죠. 챔버의 온도는 뜨거운 금속막대 온도보다 아주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뜨거운 금속막대를 챔버와 접촉시키죠. 챔버의 밑부분으로 열이 유입되면서 내부의 공기는 열을 받아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라이휠이 회전하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뜨거운 금속막대를 치운 뒤에도 챔버의 공기는 계속해서 팽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열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팽창하면서 온도는 감소하게 되죠.
이상적으로는 챔버의 온도는 차가운 금속막대의 온도까지 내려오게 되고 차가운 금속막대를 챔버와 맞닿게 해보면 플라이휠이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면서 공기가 압축되고 열이 차가운 금속막대로 전달되게 되죠. 차가운 금속막대를 제거합니다. 플라이휠은 가스를 더 압축하여 뜨거운 금속막대 온도 근처까지 온도를 높이게 되죠. 그런 다음 다시 뜨거운 막대기가 접촉하게 되면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뜨거운 금속막대 열이 플라이휠의 에너지로 변환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카르노의 이상적인 엔진에 대한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완전히 가역적이라는 겁니다. 반대가 성립한다는 거죠. 엔진을 가동시켜 공기를 먼저 팽창시키면 온도가 낮아지고 이때 챔버에 차가운 금속막대기가 닿으면 차가운 막대로부터 열을 끌어오며 공기가 더 팽창하게 됩니다. 이젠 플라이휠이 공기를 압축시켜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뜨거운 금속막대에 맞닿게 시키면 플라이휠의 에너지를 다시 뜨거운 막대의 열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이휠이 정방향으로 몇 번이고 돌았더라도 같은 횟수만큼 역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에너지 유입 없이도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엔진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엔진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완전히 가역적이다 보니 효율이 100%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이휠의 에너지는 뜨거운 막대에서 챔버로 유입되는 열량에서 챔버에서 차가운 막대로 빠져나간 열량을 뺀 만큼이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해선 이 에너지를 뜨거운 막대로부터 오는 열의 유입량으로 나눠줍니다. 이 열량은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일의 크기와 동일하며 이 크기는 차가울 때 피스톤이 기체에 가하는 일, 다시 말해 열이 빠져나가는 양보다 늘 큽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기체는 온도에 의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차가운 기체보다 피스톤에 더 큰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역적이라 하더라도 효율이 100%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엔진의 효율을 높이려면 뜨거운 막대의 온도를 높이거나 차가운 막대의 온도를 낮춰야겠죠. 아니면 둘 다요. 켈빈경은 카르노의 이상적인 열기관에 대해 알게 된 후 이것이 절대 온도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기체를 극단적으로 팽창시켜 모든 기체 입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냉각시킨다고 생각해보죠. 그렇게 되면 피스톤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되어서 차가운 쪽에서 압축하는데 아무런 일도 들지 않게 되고 따라서 열 손실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절대 0도, Absolute Zero의 개념이며 이를 이용하면 100% 효율을 내는 엔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온도 눈금인 켈빈 눈금을 사용한다면 열의 양은 온도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유입되고 유출되는 열의 양을 각각 뜨거운 막대와 차가운 막대의 온도로 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식을 조금 손보면 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상적인 열 엔진의 효율은 엔진의 재료나 설계가 아니라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의 온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100%의 효율을 달성하려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무한대의 온도를 유지하거나 온도가 낮은 곳에서 절대 0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결국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마찰 손실이 없다 해도 열 엔진을 100%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스톤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 차가운 막대에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플라이휠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카르노가 살던 당시에는 고압 증기 엔진은 최대 섭씨 160도까지만 온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론상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효율은 32%였지만 실제로는 3% 정도에 불과했죠. 실제 엔진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손실이 생기고 그 외에도 여러 요소들로 인해 더 많은 열이 사용되면서도 플라이휠에는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실린더 벽이나 플라이휠 축으로 퍼져나가 주변으로 방출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 퍼져나간 에너지는 한번 퍼져나가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비가역 공정인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는 집중되어 있는 상태일 때 가장 유용하며 분산되어 있을 경우 사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수십 년 후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의 엔진을 연구하다 에너지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직전된 양을 엔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모든 에너지가 뜨거운 막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엔트로피가 낮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주변 환경, 즉 챔버의 벽과 차축으로 퍼지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죠. 이는 같은 양의 에너지가 존재하더라도 더 분산된 형태로 존재할 경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1865년 클라우지우스는 열역학의 첫 두 가지 법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둘째, 우주의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법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체가 식거나, 차가운 물체가 뜨거워지거나, 가스가 팽창하여 용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연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두 번째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갇힌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항상 감소하죠.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질서입니다. 이는 사물이 혼합되고 무작위적이며 질서가 없다는 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엔트로피를 에너지가 퍼지는 경향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지는 걸까요? 대부분의 물리학 법칙은 시간의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의존성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가운 두 개의 작은 금속 막대를 생각해보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각 막대당 8개의 원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원자는 에너지 패킷의 수에 따라 진동을 하고 패킷이 많을수록 진동을 더 많이 합니다. 왼쪽 막대에는 에너지 패킷이 7개, 오른쪽은 3개가 있습니다. 각 에너지 패킷의 수를 스테이트, 상태라고 부릅니다. 먼저 왼쪽 막대만 살펴보죠. 여기에 있는 7개의 에너지 패킷은 격자 주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 에너지 패킷들은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무작위로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에너지 구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총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3개의 에너지 패킷만 있는 차가운 막대를 가져와 둘을 접촉시켜 보겠습니다. 에너지 패킷들은 두 막대 모두로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구성들은 모두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게 되겠죠. 특정 순간에 스냅샷을 찍어 모든 에너지 패킷의 위치를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잠깐 멈춰보죠. 왼쪽 막대에는 9개의 에너지 패킷이 있고 오른쪽에는 1개만 있습니다. 열이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한 거죠. 이런 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루트비 볼츠만은 중요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열이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흐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거죠. 왼쪽 막대에 9개의 에너지 패킷이 있을 경우는 91,520가지의 구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각 막대에 5개씩 에너지 패킷이 있을 경우는 627,264가지가 가능하죠. 에너지가 막대 사이에 고르게 분산된 확률이 6배 이상 더 높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왼쪽 막대가 처음보다 더 많은 에너지 패킷을 가진 채로 끝날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되죠. 10%? 생각보다 높네요. 왜 우리는 이걸 못 봤죠? 왜냐면 막대당 원자 수를 80개로 늘리고 에너지 패킷을 100개로 늘려 왼쪽 막대 70개, 오른쪽 막대 30개로 늘렸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왼쪽 막대가 처음보다 더 뜨거워질 확률은 0.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시스템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더더욱 도드라집니다. 저희 일상 속의 고체들은 100조 이상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열이 흐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Think of it like this Rubik's Cube. Right now, it is completely solved, but I'm going to close my eyes and make some turns at random. If I keep doing this, it will get further and further from being solved. But how can I be confident that I'm really messing this cube up? Well, because there's only one way for it to be solved, a few ways for it to be almost solved, and quintillions of ways for it to be almost entirely random. Without thought and effort, every turn moves the Rubik's Cube from a highly unlikely state, that of it being solved, to a more likely state, a total mess.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퍼져나가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에어컨같이 차가운 내부는 계속 차갑게 하고 더운 집 밖은 더 덥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물론 이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다른 곳의 엔트로피를 더 많이 증가시켜서 이를 가능하게 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집안이 더 시원해진다면 다른 곳 어딘가는 더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소에서 압축된 화학 에너지와 석탄을 통해 발전소와 주변 환경을 가열시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는 터빈, 발전기, 전선을 따라 집까지 들어와 팬과 실외기를 폐열로 발생시키죠. 집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 감소 현상은 이를 위한 수많은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해 상쇄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총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증가 현상을 가속하는 거라면 어떻게 지구가 남아있는 걸까요?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어떻게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남아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지구가 닫힌 시스템이라면 에너지는 완전히 퍼져나갈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썩어 분해되어 결국에는 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는 닫힌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태양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것은 낮은 엔트로피의 안정적인 흐름, 즉 압축된 에너지입니다. The energy that we get from the sun is more useful than the energy we give back. It's more compact, it's more clumped together. 식물들은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라죠. 그리고 동물들은 그 식물을 먹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몸을 유지하고 움직입니다. 더 큰 동물들은 더 작은 동물들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에 에너지가 더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Okay, interesting. Yeah. Oh, wow. I did not know that. There you go. 결국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그 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복사됩니다. But in fact, it's the same amount. I know this is. You do know this is. I'm a PhD physicist. Okay. Okay. Anyway, I trust you. 지구에 도달하는 광자의 상대적인 수를 보면 지구의 엔트로피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한 개의 광자당 무려 20개의 광자가 방출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식물이 성장하고 나무가 쓰러지고 동물들이 몰려다니고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는 것까지 모두 적은 수의 고에너지 광자를 20배나 더 많은 양의 저에너지 광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태양에 집중된 에너지원과 지구가 분산된 에너지를 버리는 이 과정 없이는 지구상의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생명 그 자체가 열역학 제2법칙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최대 엔트로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생명은 그 자연적인 경향을 가속화합니다. 생명은 낮은 엔트로피를 높은 엔트로피로 변환하는 데 매우 뛰어난 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해수 표면층은 시아노박테리아 및 기타 유기물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30%에서 680% 더 많은 엔트로피 증가를 만들어냅니다. 제레미 잉글랜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뭉쳐진 에너지 흐름이 있다면 에너지를 소산하는 구조를 선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뛰어난 에너지 소산 장치를 만들게 되고 결국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의 표현을 옮겨보자면 의미적인 원자 덩어리로 시작해 충분히 오랫동안 빛을 비춘다면 식물을 얻게 되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지구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낮은 엔트로피에 의존하여 생존하지만 태양은 어디서 낮은 엔트로피를 얻었을까요? 답은 우주입니다.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면 어제는 오늘보다 그리고 어제는 그 전날보다 엔트로피가 더 낮았을 거고 이는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 직후 엔트로피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과거 가설, The Past Hypothesis라 부릅니다. 과거 가설은 왜 엔트로피가 낮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가 현재의 모습이기 위해서 그렇게 엔트로피가 낮았어야 했다는 사실만을 설명하죠. 초기 우주는 뜨겁고 밀집되어 있고 거의 완벽히 균일했습니다. 즉 모든 게 뒤섞여 있고 온도도 거의 모든 곳에서 0.001% 이하의 차이만 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낮은 엔트로피일까요? 우리가 빼먹은 것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물질을 서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을 고려하면 이 당시의 물질의 상태는 극히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것이 낮은 엔트로피를 지녔던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물질은 더 밀집된 영역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잠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죠. 이 에너지는 마치 흐르는 물이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사용 가능한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물질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부 운동 에너지는 열로 변환되었고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감소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였죠. 억겁의 시간 동안 유용한 에너지는 사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성, 행성, 은하, 그리고 생명이 형성되면서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약 10의 88제곱 볼츠만 상수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로 시작했다고 봅니다. 오늘날 관측까지 간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약 9.5 곱하기 10의 80제곱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간 및 성간 매체를 합치면 거의 10배 더 높지만 여전히 초기 우주에 비하면 매우 낮죠. 엔트로피의 대부분은 중성미자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광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2년 야콥 베켄슈타인은 또 다른 엔트로피 근원인 블랙홀을 제안했습니다. 베켄슈타인은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그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랙홀이 커질수록 엔트로피도 함께 증가한다는 거죠. 당시의 유명한 물리학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열역학에 따르면 블랙홀에 엔트로피가 있다면 온도도 있어야 하는데 블랙홀에 온도가 있다면 복사를 방출해야 하고 결국 블랙홀이 아닌 빛을 내는 천체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나선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연구 결과는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 발견은 현재 호킹 복사라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온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온도는 약 100조분의 1 켈빈 정도이며 감지하기에 너무 미미한 복사를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검정색입니다. 하지만 호킹은 블랙홀에 엔트로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베켄슈타인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의 양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약 10의 91제곱 볼츠만 상수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1000배, 그리고 다른 모든 입자의 합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블랙홀에 불과하죠. 모든 블랙홀을 합하면 약 3 곱하기 10의 104제곱 볼츠만 상수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로 계산됩니다. 우주의 거의 모든 엔트로피는 블랙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면 초기 우주는 현재 우주 엔트로피의 약 0.00000000003%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행성계가 형성되고, 은하가 합병되고, 소행성이 충돌하고, 별들이 죽고, 그리고 생명이 번성하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낮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소행성 충돌이 되거나 행성계가 원래 형성했던 먼지와 가스그룹으로 다시 섞이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과거로 가는 것과 미래로 가는 것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바로 엔트로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의 화살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에너지가 너무 완전히 퍼져 더 이상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바로 Heat Death of Universe, 우주의 멸망입니다. 먼 미래, 즉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한 지 100년쯤 지난 후에는 우주는 가장 확률적인 상태에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대규모 관찰을 통해서라도 시간이 앞으로 움직이는지 뒤로 움직이는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의 화살표 그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So it sounds like entropy is this awful thing that leads us inevitably towards the dullest outcome imaginable. But just because maximum entropy has low complexity does not mean that low entropy has maximum complexity. It's actually more like this tea and milk. I mean, holding it like this is not very interesting. But as I pour the milk in, the two start to mix, and these beautiful patterns emerge. They arise in an instant, and before you know it, they're gone, back to being featureless. Both low and high entropy are low in complexity. It's in the middle where complex structures appear and thrive. And since that's where we find ourselves, let's make use of the low entropy we've got while we can.